제 176차 최고위원회 회의 및 제 11차 최고위원 중기면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출신 수사관의 사망사건에 관련하여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제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사망한 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하는가 하면 청와대는 검찰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면서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에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포렌식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나섰고 여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국민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 어안이 경광할 따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레임덕입니다. 정권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를 바꿀 의지가 없었기에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개혁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 또다시 레임덕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승자독식 거대 양당제 폐해도 최근 100일날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제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기록으로 1%대 경제 성장률이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국민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물가 상승률은 -1.6%를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저물가가 동반된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를 했으며 해외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한국 경제를 위협할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디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할 거대 양당은 국회 문을 닫아놓고 정치 싸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199개 법안 모두에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게 있으나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국정을 방치한 집권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정치 구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는 정치 구조 개혁이 절실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보수 세력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250대 50안이라느니 연동률을 40%로 낮춘다느니 하는 등의 꼼수는 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 확대 검토를 기본 원칙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야지 여기에 당파적 이득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전문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치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감 반원이 민정수석실이 주먹국으로 가고 있어 힘들다라고 지인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의 핵심은 특감 반원이 울산의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하기 위해 갔는지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러 갔는지입니다. 청와대는 특감 반원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울산에 간 것이 아니라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갔었다고 주장하지만 고래고기 사건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 비위에 대한 감찰이므로 반부패 비서관실 업무이지 고위된 특감 반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주장대로 고인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갔다면 그 또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 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을 한 적이 없고 다만 고인이 된 특감 반원은 청와대 선임 비서관실인 직원이기 때문에 다른 비서관실 업무를 도울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전 장관은 과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정수석실 업무가 철저하게 분업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진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 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과거 보수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솔직함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청와대 하명수사와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 우리들병원 금융 우혹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동의서에 반대했습니다. 저도 지금 청와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이 모든 의혹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히고 싶지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인해서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발 검찰에 대한 비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쟁 때문에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검찰, 경찰, 청와대 갈등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날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검, 경, 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게 엄정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여당과 청와대는 윤 총장을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책임자라고 얼마나 좋게 세웠습니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와대,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속담에 쪽제비도 낮잠이 있고 빈대도 낮잠이란 말이 있어요. 최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청와대발 각종 권력 남용 비리 의혹 사건을 저는 청와대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게이트의 사건의 본질과 내용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해 있다가 아까운 목숨을 극단적 선택으로 버렸던 수사관의 결단을 모습에서 성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수사관이 왜 이런 결단을 했고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수사관이 수사 결과 본인이 협조로 인해서 밝혀질 진상의 후폭풍과 파장을 우려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심지어 수사 중단을 노리기 위한 법무부의 감찰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청와대 여당이 과연 이런 형태가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을 주장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검찰개혁을 원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휴하에 있는 비서실, 최고의 권력 실세들이 있는 비서실이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것을 검찰총장에게 언명을 하고 또 수사에 관련이 되어 있는 청와대 관련 모든 직원들은 지휘과를 막론하고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고 실체적 진실에 규명을 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특명을 내려야 한답니다. 이런 조치와 이런 지시가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개혁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찰개혁을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자세와 태도로 볼 때 검찰개혁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목적으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공수처를 100개를 만든들 검찰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이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이고 이 정권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청와대 게이트가 명명백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부로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가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생법안의 본회의 통과도 역시 시급합니다. 지난 199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여야 간 충분한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그 답을 내리지 못할 때 불가피하게 내리는 선택지입니다.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인 태도가 민생도 개혁도 협상도 모르쇠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역대급 목리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 더 기다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 정상화와 개혁과제 처리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4+1 협의체는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법안 단일안 마련, 또 선거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안도 논의하겠습니다. 4+1 협의체가 대한민국 개혁과제의 진전을 위해서 진정한 협상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위장 최인혜입니다. 어제 아방에서 정보통신망법 통과를 위해 여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을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한 것은 여당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결코 데이터 3법을 저지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완장치, 안전장치가 없다면 데이터 3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이터 3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 제도 등을 마련해서 데이터 3법에서 발생할 문제를 사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상임위의 간사, 그리고 정책위 의장, 그리고 원내수석 등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3법의 체계를 통일시키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사후 보완장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 당에서는 데이터 3법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공격할 건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